안녕하세요. 마음바 통미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와 있어요. 지난 수요일부터 2박 3일로 지금 와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내려갈 터인데 기도원 주변에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담아보았습니다. 자신을 돌보고 생각할 시간, 여유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보처럼 시간 내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을 또 점검하고 인생의 중요 페이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된 거 너무 좋네요. 지금 새싹들이 아름답게 지금 개화가 되고 있어요. 이때 산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산이나 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그리고 꽃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셔서 이 나무도 바라보고 숲도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아침에 행복합니다. 문제는 뭐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자연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네.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새 소리와 또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전합니다. 아름다운 숲과 주변의 풍광들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 인생 아름답습니다.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정화하고 아름답게 갖고 간다면 꽃길처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기도원을 내려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. 잘 살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봅시다. 마음벗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